묻지마 실험실은 묻지마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윈도우 7이 저 서양에서 그렇게 잘 돌아간다며? 흠, 태클부터 거냈나. 진짜 저 서양에 설치해보기로 했다. 일단 사무실 창고를 뒤지기 시작. 참으로 비루하구나. 어쨌든 그중 보석을 발견했다. 펜티엄 3, 733. 근데 이거 언제 나온 거야? 펜티엄, 펜티엄 MMX, 펜티엄 2, 펜티엄 3, 펜티엄 4, 펜티엄 D, 코어 2 듀오, 코어 i7, 코어 i5. 아, 대략 지금 잘 나가는 CPU랑 비교해보니까, 표를 봐선 잘 모르겠군. 암튼, 대략 10년 전 CPU. 잠깐, 그 전에 윈도우 7의 최소 사양을 살펴보자. CPU는 1GHz, 램은 1GB, 하드디스크는 16GB. 램만 빼면 그다지 딸리지도 않는구만. 가까스로 부품들을 구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지가 문제였다. 조립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원을 넣었는데 과연. 원래 화면이 뜬다. 아, 떨리는 마음으로 윈도우 7 DVD를 넣었다. DVD로 부팅하고 설치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 아닌가. 방송 불량을 걱정하던 차. 어! 된장! 아, 이건 뭐냐? 아, 윈도우 7이라 그런가? 오류 메시지 한번 깔끔하구만. 정신이 혼미해진다. 여기서 실험실 접을 수 없다. 별쇼를 다하던 중 원인을 발견했다. 256 램만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256 램을 하나 더 꽂아서 512 램을 만들어서 설치했더니 다행히 오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설치가 가능했다. 설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7 화면을 보는 순간, 아, 이번 거 빵꾸 안 나겠다. 하도 구닥다리 부품들이라 장치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야 했다. 램카드는 잡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와 사운드카드가 잡히지 않았다. 드라이버도 없다. 아, 이런 뭐 같은 경우를 봤나. 윈도우 7 드라이버 잘 잡힌다며! 두 번째 시련이다. 하지만 신은 내 편이었다. 구걸 끝에 현재 판매 중인 HP 슬롯 지포스 6000 시리즈를 빌렸다. 사운드 카드는 집에서 쓰고 있는 나름 고급 ODG2로 해결했다. 드라이버 설치를 마쳤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여기가 이번 실험의 끝이라고 해도 세상은 날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가능하긴 했다. 근데 느리다. 우선 페이지 로딩 시간이 상당했다. 정말 지붕 뚫고 하이킹 날릴 기세다.
단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헬로 차차차를 재생하니까 이건 뭐 욕 안 나오면 다행이다. 왜 그럴까? 작업 관리자를 보니 CPU 사용률이 100%다. 뭐만 했다 하면 100%다. 어쨌든 결론은 가능했다. 그런데 점점 의욕은 떨어진다. 음악은 당시에도 MP3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감상 가능하다. 단 미디어 플레이를 실행하는 것이 힘들었을 뿐. 동영상은 살짝 겁이 나지만 일반 동영상 재생은 가능하다. 하지만 720p의 HD 동영상 재생은 뚝뚝 끊겨서 감상하기 불가능. 게임은 사실 완전 오버 같은데 그래픽카드 믿고 카트라이더 달려봤다. 한때 무지개 장갑으로 초딩들을 진두지휘했던 실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참이다. 그런데 실행하는데도 세워라 내어라구나. 실행은 겨우 했는데 문제는 게임 화면을 보는 것이다. 끈기와 열정으로 방잡고 준비했는데 헐, 끊겼다. 이건 뭐 깔끔하게 포기.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다. 이번 실험은 완전 뻘짓이었다. 이건 희망을 줘야 하는 건지 좌절을 안겨드려야 하는 건지 결론은 한번 설치해 보시라는 거. 이 위로는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단 설치하신 분들 욕설은 반사. 오늘 너무 떠들었다. 허무맹랑했던 묻지마 실험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